소독시키는 사람들은 그전에 정말로 깨끗했습니까, 여러분? 동생들하고 인연을 끊어가면서 부정부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책임은 고사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부정부패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640만 불 대리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 한마디 그 가족들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로 깨끗한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절대로 잊지 맙시다. 이 탄핵을 주도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던 종북 좌파 세력들의 업무에 절대 속지 맙시다. 이 탄핵을 주도한 배신자들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 같았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해가지고 우리 같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이 말하듯이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도 부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총과 칼 만들었지 않았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세력들, 저 촛불을 주도했던 종북 좌파 세력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민중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7,500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국민 여러분,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경찰들이 차벽을 막아놨는데 태극기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태극기가 죽었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구속되니까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고 하늘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울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